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것에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도대체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네.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남아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little strange in that, you know, like the blood doesn't look kind of fresh, I don't know.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Factor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Factor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X-Factor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프로포폴입니다. 아, 프로포폴. 네,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뭐 내시계, 예, 수면 마취제고. 프로포폴을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정해주세요. 즉시 나와. 즉시 나와. 프로폴은 저는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이거 저희 많이 봤던 모양 이거 기억나시죠? 네. 볼집이죠? OH. 아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에요. 그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귀엽게 생겼네요. 예. 자, 프로포폴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면 마취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물에 안 녹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콩기름에 녹인다고 합니다. 콩기름에 녹여서 그 액체가 이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유주사다 우유주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수면 마취제가 있었죠. 지금도 네. 또 다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마취제는 하고 나면은 깰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네. 구역질이 네. 난다든가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로포폴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병원에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해요. 신체적 중독성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져서 매일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또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랑 통영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50대 의사 한 분이 가해자 범인이고 이분이 2017년에 거제 병원을 열어요. 거제가 좀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 하니까 부자 도시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 전반까지. 근데 이분이 병원을 열었을 때에는 2017년에는 조선업이 이미 불황이고 그래서 거제 경기도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열었지만 뭐 돈을 벌기는커녕 두 달 만에 빚이 6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어떤 안 좋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겨요. 뭐냐? 주변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우유주사를 맞고 가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5월부터 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포폴 10ml를 맞으면 한 3, 4시간 정도 잠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 뭐 6ml를 맞아요. 6ml를 맞고 푹 주무셨나 봐요. 기분 좋았나 봐요.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맞아요. 14ml 맞고
있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아, 또 놔주세요. 이번에는 30몇 밀리리터 이후로 막 30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네,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면 이제 하루에 60밀리리터를 맞게 돼요. 10배를 더 맞은 네. 거예요? 와. 그러다가 6월이 되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맞으세요. 매일 맞고 하루에 막 100밀리리터씩 맞는 그런 날도 있어요. 처음에 6mm에서 시작했다가? 네, 6mm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고 병원장도 이제 걱정이 되죠. 계속 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으니까 당신 지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A씨를 참 놓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날은 7월 4일인데 이상한 일들이 이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나는 뭐냐면 그날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 병원장이랑 싸워서 출근을 안 해서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랑 병원장이랑 이렇게 병원을 간호사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A씨가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죠. 처음에 12ml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A씨가 금방 깨요. 그래서 또 놔달라. 또 놓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12cc를 링거에 주입하더니 6cc씩 두 차례 더 투약합니다. 한 번에 5cc 이내 투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섯 배 가까이 더 주입된 겁니다. 또 놓고 이번에 저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병원장이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족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포폴을 수액실이라는 방에서 온 손님들한테 놔주고 있었는데 얼른 커튼을 쳐요. 이 시신을 못 보게. 커튼을 치고 그 환자들 깨어나고 돌려보내고 접수 데스크 직원한테도 오늘 수고했네. 오늘 일찍 가. 일찍 가. 이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신과 자기만 병원에 남게 된 다음 차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옮기고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서 병원은 거제인데 통영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통영의 선착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우울증 약 두 개를 그 앞에 그리고 그 A씨의 손목시계도 우울증 약 옆에 둬요. 아, 자살로 위장하는 거네요? 네, 자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다가 그 병원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아, 지금 좀 우리 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몰래 빼들고 갔는데 좀 안 좋은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충 뭐 덮고 싶다 이러면서 병원에 CCTV를 좀 지워달라고 해서 그 건물에 CCTV를 지웁니다. 그래서 CCTV를 지우고 병원 진료 기록도 조작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죠. 다음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영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병원장이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의원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부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복원한 영상에서 프로포폴 투여 장면이 확인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은 잡혔고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인가요? 죄목이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은 그 뭐 향정신성 약품인데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이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변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으스스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한번 갇혀 잡혀요.
이 병원 간호조무사. 왜요? 그날 저녁에 병원장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을 훔쳐가요.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5일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무슨 블랙코미디 영화 같죠? 괴담 같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네. 이 사건과 병원장과 무관하게.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하게 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는데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한테 프로포폴을 놨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을 갈 때, 동네 의원급을 갈 때 네.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래요. 막 무슨 뭐 비타민 C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직장인들 많은 이 회사 건물 있는데 보면은 병원들에서 그 영업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점심 시간에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피곤해서 전날 뭐 과음을 했거나 야근을 했거나 피곤해서 뭐 보통 수액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라 그래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맞으면은 근데 힘이 남아요. 근데 되게 많이들 누워 계세요. 꼭 환자분만이 아니라도 이 주사를 맞고 일단 한두 시간 누워 있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아마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쉬니까. 플라시보 누워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한데 점심 시간에 그거 맞고 와서 일하는 그 사회가 잘 제대로 된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아, 피곤한데 이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도 그렇게 건강한 의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피곤한데 내가 뭔가 주사 한 방, 알약 한 방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유주사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고 어제 60g, 60mg 맞았는데 오늘은 100mg 놔주세요. 아까 사망한 A씨 같은 경우에 그 두 달 남짓한 동안 프로포폴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다 합하니까 1.4리터 정도. 진짜 심각하네. 아 그리고 한 방을 되게 좋아해요. 예. 한 방을 좋아해요. 한 방, 예. 한 방. 원샷. 그러니까 꾸준히 3개월 동안 나아지겠다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참, 번.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이런 문제의 근원 자체가 너무 효율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 끝내야 되기 예.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해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 투구꽃 살인 사건.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신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쵸? 사람이 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아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강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죠.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네. 내가 또 보관을 한 네,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아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아 치카라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아는 아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아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아. 카미아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 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네.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이거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아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세 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두 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야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아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네.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미세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아,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 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 やってないのに 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 大変迷惑を持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2개를 구입했다라는 아, 차원에서 그런 걸 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아, 그 네,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있는 그렇죠. 동물이잖아요. 네,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을.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에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 감인데 아니 그거를 세상에.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그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건만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네,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의 문제가 심근경색 주로 동맥 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 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보관을 딱 해놓은 거예요. 관상동맥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혈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니까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인분 교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인분 교수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기도의 그 뭐 사립대학에 있던 장모 교수가 있었는데 직원을 학대하고 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A씨라고 할 텐데 이 A씨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일은 다른 직원들까지도 장 교수와 합심하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학대를 하게 되는데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현직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화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업무를 지시합니다. 한참을 다그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의 대학 스승 장모 교수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협회에 제자인 29살 김모 씨를 취직시킨 뒤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때 했던 이 학대가 내용이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일을 시키면 잘 못한다고 하면서 뭐 다음에 심지어 뭐 너는 보면 뭐 이렇게 혐오감이 든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걸어서 야구 방망이로 막 허벅지 이런 데를 구타를 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구타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손발을 묶고 다음 입에다가는 걸레를 물리고 얼굴에 이렇게 비닐봉투를 씌워요. 봉투를 씌운 다음에 안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캡사이신보다 두세 배 이상 더 강하다는 그 최루액을 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고문인데요, 학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이름이기도 한데 인분을 막 억지로 매기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 차례 인분을 매기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메신저로 몇 대 때리라고 슬리퍼로 몇 대 때려 이렇게 지시를 그럼 다른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또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고를 하지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 참. 가해자들이 A씨를 감금하고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심지어는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벌금을 오히려 물려서 벌금으로 받은 돈이 4천만 원에 달한대요. 심지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정하게 해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이행 각서 같은 거를 억지로 쓰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돈을 빌린 적은 없는데요? 그렇죠. 억지로 이제 쓰게 하는 거, 채무이행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돈을 갚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식당에 가서 알바를 아르바이트하라고 막 떠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가혹행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동료가 이제 설득을 알려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신은 이제 가혹행위 하는 정보들을 이제 차곡 모아서 그 정보를 그 같은 동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동료가 그걸 사실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 씨. 대법원이 장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도대체 이 A 씨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렇죠.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 이 A 씨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학계를 보니까 학계에서는 그 지도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장모 교수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를 잘 밀어줘서 교수를 만들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힘들지만 이걸 끝까지 참고 잘 버티면 나를 도와서 학계에서 잘 되도록 해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학계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잘못 찍히면 그렇죠. 네. 내가 이 분야를 완전히 떠나야 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두려움.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폐쇄되고 그 안에서 권력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야 그걸 당하느니 그걸 그만둬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그 연구나 일이 그럼요. 자신에게 네. 다일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뭐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내가 이걸 못 참아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가 이제 본인 제자를 이런 식으로 범죄를 가한 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가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쓰고 이 분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인데 학생들은 특히 논문을 교수가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교수한테 전체로 맡기거나 학교에 그냥 맡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찍힐 수가 있어요. 쟤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학생한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돼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그 피해자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요. 네. 최숙현 선수. 최숙현 선수. 결국 이제 그 가혹행위 끝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팀 닥터 또 선배한테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던 최 선수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고발했습니다. 주동을 하는 사람이 감독 이 안에 동료들 모두가 다 이 가혹행위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최 선수의 그 10년 선배였던 장 씨는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대요.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 최 선수를 폭행하고 그 다른 동료들한테 폭행하도록 막 사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팀 닥터라고 이제 불리는 이 안모 씨는 실제로는 그 의사 자격증도 없고 선수들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수들을 그 뭐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도 있었다는 그 제보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선수가 회식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는데 아니 너는 그 몸무게 체중도 조절 못하면서 무슨 탄산음료냐 이제 이러면서 빵을 20만 원어치 사다가 억지로 이걸 먹어 막 먹이는 거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다가 토하고 먹다가 토하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끝까지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아침에 복숭아를 한 개 먹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아니 체중 조절도 못하면서 무슨 복숭아냐 이러면서 따귀를 20대를 때리고 무려 20분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 선수가 숙소를 한 이틀 정도 무단 이탈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최 선수를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님 보고 최 선수를 폭행하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일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릅니다. 요번에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때문에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도움을 받았어. 매일 맞아요. 선생님들은 다 널 응원하고 널 다 좋아해.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견디다 못한 이 최 선수는 여기저기 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이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경주시청, 경찰청에다가 이거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대한체육회에도 진정을 하고 철인 3종 경기 협회에도 진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걸 귀담아 듣거나 하기보다는 심지어 뭐 경찰서에서는 원래 운동이 다 그래. 원래 거긴 욕하고 때리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이 최 선수를 가장 이제 좌절케 했던 것은 자기 주변에 같이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 범인들이 그 동료들을 협박 회유를 해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서를 쓰도록 한 거예요. 그걸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자술서들이 왔는데 다 문제 없다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최 선수가 듣는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모 씨나 이 감독은 처음엔 발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료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스캐니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지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캐니 언니와 함께 연기되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캐니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이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저 사건을 좀 봤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의 가장 큰 골자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비리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직권으로 실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먹거리 같은 거는 바른 먹거리 이래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길러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는데 저런 어떤 체육 경기, 문화예술품, 작품 아니면 학계 논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그냥 드러난 성과만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미워서 그렇겠어라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가 저렇게 포장하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자책감도 좀 드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여러 곳에 권력이 있죠.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상의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는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